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손쉽게 바꾸는 스킬입니다. 왜 현재 내 모습은 내가 가진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잘 해오다가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가진 가장 나쁜 습관이 발동될 때 무너집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만 바꿀 수 있어도 다이어트는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게 돼요. 저는 옛날부터 습관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수많은 습관 서적, 뭐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스킬을 얻게 된 이유로 솔직히 제가 원하는 습관이 뭐가 됐든 다 가질 자신이 있어요. 우선 이 스킬 대방출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빈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종이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적어 보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한번 적어 보세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선생님, 저는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았어요. 전 나쁜 습관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 나는 그래도 물을 많이 먹는다. 아, 나는 늦은 시간엔 핸드폰을 안 본다. 나는 많이는 먹지만 그래도 꼭꼭 씹어 먹는다. 이런 거, 정말 라이트한 거 뭐든 좋으니까 일단 적어 보세요. 자, 좋은 습관 적었으면 이제 나쁜 습관을 적을 거예요. 나쁜 습관은 뭐 손쉽게 적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에는 옆에 화살표를 해서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들을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야식 습관에 반대되는 습관. 저녁 일찍 먹고 끝내는 거. 활동량이 부족한 거. 이건 습관이라 하기 뭐하지만 반대되는 거.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등등등이 있겠죠. 이걸 적어 보셨으면 벌써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작성하신 리스트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왼쪽에 작성하신 좋은 습관. 그거 어떻게 가지신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가지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찔끔찔끔 하다 보니 좋아서 이어졌고 이어지다 보니 습관으로 자리 잡혔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다 라고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큰 노력 없이 이미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 인지되지도 못할 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나쁜 습관. 이놈의 나쁜 습관은 왜 고치기 어려울까요? 왜 끊기 어려울까요? 왜냐면 그냥 이론상으로 이 습관은 내 다이어트에 해로워, 내 건강에 해로워, 내 자기 발전에 해로워, 없애야 돼, 반대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해, 그게 좋은 거래,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나쁜 습관을 열정적인 의지를 통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강력한 의지 가지고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의지 약한 사람이라고 슬퍼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쁜 습관에 발목이 묶여 있었던 건그 의지로 이거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방법이 살짝 아쉬웠던 것뿐입니다. 자, 잔소리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복습.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습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 좋아서 생긴 거죠? 그럼 지금 가진 나쁜 습관도 그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의 최소한의 선을 찾아서 그냥 찔끔찔끔 해보면서 그 이로움을 맛보세요. 스킬 1.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의 최소한의 선을 찾아라. 여기서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고쳤던 야식 습관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야식 습관에 반대되는 좋은 습관. 저녁 일찍 먹기. 저녁 일찍 먹고 끝내기에 최소한의 선.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공복 유지하기. 이 최소한의 선을 찾았으면 이거를 3, 4일에 한 번씩 툭툭 해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는 절대 야식을 안 먹을 거야. 가 아니라 그냥 내일 한번 해볼까? 9시부터 6시? 그냥 내일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많은 습관과 관련된 서적에서 21일 동안만 매일 참고 지키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해보면서 느낀 게 21일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걸 못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맨날 21일 동안 지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좋은 습관을 갑자기 내일부터 매일 할 거야 라고 하면 힘든데, 그냥 내일 할 만한데 해볼까? 내일 주말인데 해볼까? 툭! 이러면은 솔직히 할 만하거든요. 최소한의 선 찾아서 툭! 해보세요. 툭!
스킬 2. 어쩌다 이걸 하게 된 날 적당히 하고 멈춰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하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나는 활동량이 너무 없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쩌다가 열정이 마구 분출한 날 헬스장에 강력한 의지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아껴둔 의지, 뒤에 갖다 쓸 의지, 열정, 체력 다 몰아써서 해버려요. 두세 시간 헬스장에서 아주 열심히 땀을 뺍니다. 그거 그때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냐? 운동으로 인해 얻는 좋은 점은 하나도 못 느끼고요. 오히려 식욕도 올라서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피곤해져서 그 이후에 컨디션이 저하될 수도 있고, 좋은 걸 과하게 해서 안 좋은 것만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3-4일에 한 번씩 툭툭 해보라 했잖아요. 그 툭툭하는 날 갑자기 밀어붙여서 더 할 생각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끊으세요. 연애할 때 밀당하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습관이랑 본인이랑 밀당하세요. 조만간 며칠 뒤에 또 하고 싶어지게. 스킬 3. 좋음을 만끽하라.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지키기 어려워서 실천을 못하는 거지 몸 건강,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스킬 1, 2를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살짝 체험한 날은 그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점이 좋은지를 계속 생각하고 느껴보세요. 오, 30분 적당히 운동하니 기분이 좋아, 너무 개운해. 오, 9시부터 6시까지만 공복을 유지했는데도 다음날 컨디션이 야식 먹은 날보다 확실히 좋잖아. 내가 당장 야식은 끊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녁은 9시 이전에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자, 그럼 여기서 또 복습. 좋은 습관은 뭐라 그랬죠? 좋아서 하다 보니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습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선 그거를 적당히 즐겨주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스킬 4. 입질이 오면 마구 당겨라. 앞에서 이야기한 습관들을 조금씩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가진 가장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을 무조건 좋은 습관이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돼요. 그럼 그 타이밍에 밀어붙여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목표 삼아서 매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 이거 꼭 지키겠어. 나만의 도전 일주일. 이때도 포인트는 이 한 가지만 보고 매진해야지 다른 좋은 습관 욕심내서 덧붙여서 이거 나 매일 지키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메인 목표 하나, 이것만 일주일 동안 지키면 아주 나는 훌륭해 라고 생각하고 임하세요. 빠르게 다이나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좋은 습관 여러 개 한 번에 본인한테 밀어붙여봤자 결코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일단은 메인 목표인 그 습관 하나만 잡고 일주일 동안 밀어붙이세요. 그럼 일주일 이후엔 그 습관이 100% 자리 잡는다고 할 순 없지만 실천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습관으로 싹 스며들 거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 스킬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이게 꼭 다이어트에 관련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거 말고 책 읽기,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뭐가 됐든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습관 뭐가 됐든 가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 구독 안 해줘도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탈 다이어트 하세요, 여러분들. 안녕.